처음 윗부분 3분의 1을 바르고 콕콕 찍어서 프리엣지를 커버해줍니다. 그리고 3분의 2 지점까지 올라오면서 발라준 뒤에 큐티클 라인은 붓을 눌러서 다가가주세요. 아래쪽까지 한 번에 쭉 쓸어내려서 표면을 고르게 만들어주고 LED 램프 기준 15초, UV 램프 기준 30초 큐어링 해주세요. 블랙 다이아 컬러를 손톱 윗부분에 발라주세요. 투명감이 있는 컬러이기 때문에 경계선이 잘 보이지 않아요. 다 발랐으면 붓을 키친타올에 한번 닦아주시고요. 경계선이 쓸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세요. 톡톡 붓끝으로 두드려서 글리터 위치를 옮겨줘도 좋습니다. LED 램프 기준 30초, UV 램프 기준 60초 큐어링 해주세요. 다음으로 네이비 빔을 끝부분에만 아주 살짝 발라주세요. 그리고 블랙 다이아를 그 위에 얹어놓고 가볍게 붓끝을 이용해서 쓸어줍니다. 아래쪽을 먼저 쓸고 위로 올라가서 자연스럽게 섞이도록 만들어주세요. 너무 세게 쓰면 네이비 빔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네이비 빔이 남아있게 살살 해주는 게 포인트예요. 사용을 마친 붓은 키친타올에 닦아서 보관하시고요. LED 램프 기준 30초, UV 램프 기준 60초 큐어링 해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블랙 다이아를 발라줄 건데요. 아주 얇게 모든 부분이 커버되도록 발라주세요. 글리터의 위치는 붓 끝으로 조정해줘도 좋고요. 붓을 꼭꼭 눌러 발라주면 경계선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LED 램프 기준 30초, UV 램프 기준 60초 큐어링 해주세요. 탑젤은 베이스 젤과 똑같이 발라주면 돼요. 아래쪽 3분의 1을 먼저 바르고 프리엣지를 커버한 뒤에 3분의 2 지점까지 올라오면서 발라주세요. 큐티클은 붓을 눌러 가깝게 가져가고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한 번에 쭉 쓸어주기. LED 램프 기준 15초, UV 램프 기준 30초 큐어링 해주세요. 키친타올에 클리너를 적셔서 손톱 표면에 미경화제를 닦아줍니다. 어떤 스티커가 어울릴까 손톱에 대고 찾아본 뒤에 칼로 떼어내고 핀셋을 이용해서 붙여줍니다. 모든 면이 잘 붙어있도록 꾹꾹이로 눌러서 접착시켜주세요. 그리고 베이스 젤을 바를 때와 똑같이 탑젤을 한 번 더 전체적으로 발라줍니다. LED 램프 기준 15초, UV 램프 기준 30초 큐어링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화장솜에 클리너를 적셔서 표면을 닦아주면 완성입니다.